주 오시면
죽는 데서부터 헤어지는 데까지 세상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도 금손산 삼절리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370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들을 일찍이 일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회원들을 일깨워주셔서 적당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소원했던 오늘 기도회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모으신 목적이 계실 줄 아오매 우리가 오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강권적인 생각과 그의 뜻에 우리가 이끌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에 붙들리기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요 오늘 이후로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기능으로 용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 모든 우리 조찬교회 임여원들에게 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370회 동안 간구했던 이 모든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민족의 주의 종들과 교계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오늘 또 저들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자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영적 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 도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조찬기도의 모든 임원들 회원들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후로 더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국가조찬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또 우리 광고원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과 뜻을 깊이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에는 되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되는 생각을 쉽게 알아듣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철 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 여러분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저의 약속을 지켰사오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신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순서를 담당해 섬기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옵시고 영광으로 금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작정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시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어 지전하신 너희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월남전 참전 국가 유공자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맹렬한 그 매우부대와 같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셨는데,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이 아침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보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대사본에 연구원장님이신 전주용 목사님께서 나라의 시국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컨설팅 연구원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설교 후에 통성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기꺼이 우리 회장님과 임원단들이 허락을 하셔서 오늘부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제가 대표 기도한 것 이점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반격 시대에 이렇게 우리 국가 초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1470회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들으신 우리 강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게도 오늘 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리 강사님께서 대변하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400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실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우리 축도 위해서 최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박재신 목사님, 김주덕 장로 고마워요. 예, 새롭게 오본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랑운동 본부가 새로운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영입되고 또 많이 변화와 개혁으로 새롭게 될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을 모리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총장이신 유명숙 사모님, 사무회를 인도하시는 이 사무총장 유명숙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부총장 최여옥 사모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의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유명숙 사모님, 최영웅 사모님,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손덕 우리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박수 받으십시오. 우리 박순태 해병대 홍보총재님이 오셨어요. 해병대 제 선배입니다. 선배시고 굉장히 해병 전후회가 100만 명이 됩니다. 예비역이 거기에 홍보총재라고 그러면 대단한 직분입니다. 또 신앙도 좋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강보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월남에 있는 그 다이안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저도 월남에 가서 1년 한 4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있어서 저도 아주 현지 지역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해병대 헌병대로 있으면서 다낭 파견대에 가서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신중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다낭에 보면은 RMQ 회사, PN 회사, 필코 회사 이 3대 큰 회사가 그 다낭에 3,000명이나 5,000명의 기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자들 통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각을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국권이 회복되고 이렇게 됐던 게 다 큰 문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움직이면 사실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해준다면 세계 여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은 정말
은혜를 갚는 나라고 신사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뿌려두고 움직여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쟤는 도덕이 없어. 쟤네들의 윤리도 없어. 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아마 좋은 독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사람 취급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취직도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좋은 그 IT 여기서 우리 생활교육시까지 가르치고 지원해 주십시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아멘. 그분들의 후손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오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단체에 크게 기여하고 어릴 때마다 설교해 주시고 그렇게 아주 크게 보이지 않게끔 그 단체에 큰 힘을 주신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 선교연대 대표 최요한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선교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지용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강봉 목사님께 오늘 우리 인증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증서 제20-0507호 소속 베트남 참전 유공자 대표 성명 강봉 목사 귀하를 제1370회 국가 조창 기도회에 오셔서 선교를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인증서를 드립니다. 우리 대사관 자문위원 김영진, 김진표, 김호일, 박경원, 안상수, 이근계, 이의익, 이진삼, 이주영, 장상, 정성구, 정은찬, 정인찬, 피종진, 황교안, 합평원,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실무총재 이진호, 대표회장 박종철, 상임회장 이기범, 실무회장 고혜연, 연구원장 전지용, 사무총장 김종구.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유명숙 사모님, 최영옥 사모님 나오십시오. 우리 메달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명숙 사모님, 우리 최영옥 사모님 나오십시오. 총재님께도 우리 메달을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사진 찍을 적에 메달 걸고 앞에서 찍으면 됩니다. 식사 기도를 우리 자, 대사본 한번 사랑해요 합니다. 자, 대사본 사랑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아, 목사님. 대사본 하면 이번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대사본 파이팅. 끝.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나 파이팅 나 살 것 같은데. 분명히